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? 영화계나 다양한 매체에 100만을 약속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것 같고요. 그냥 10만만이라도 된다면 찬이야 나한테도 형이라고 해줄래? 그래 강현이랑 나이 차이도 안 나는데 나만 선배고 형 언니 누나구나. 10만 공략 한번 갈까? 네 제가 죄송합니다. 10만이 넘게 된다면 네. 조재윤 선배님께 호용호재를 하는 걸. 아 네, 조재윤 선배님께 형이라고 꼭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저는 평생 선배가 될 것 같고요. 농담이고요. 저희 영화 보셨듯이 그 안에 사실 제일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말이라는 것이 있지만 더 친숙한 또 말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. 노가리와 맥주. 여러분 저희 극장에 오시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지만 이 영화가 또한 여러분 집으로 찾아가겠죠. 그렇게 되면 제게서 그 노가리 맥주와 함께 뭔가 생각을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쉽게 손이 가고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리고 또 쉽게 볼 수 있는 그 영화 썰이 곧 여러분에게 찾아가니까요.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개봉함과 동시에 아껴주시고 우리 배우들 나름 또 고생 많이 했습니다. 그 고생 조금만큼만 여러분들 그 감사의 마음 또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하여튼 이 자리에 찾아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